아, 추미애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장관을 그만두라고 했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라고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분은 이낙연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답답해 보였던 행보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심리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동안 이 말을 아껴 놨다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우리는 이제 추미애 장관 심리 분석 한번 했었기 때문에 성격상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그냥 덮어두고 가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라든지.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즉흥적으로 할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 같은지 한번 분석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뭐 제가 생각하는 정도 말씀드리면 네. 현재 민주당이 개혁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 민주당을 책임지게 된 뒤에 민주당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거의 개혁이 안 되고 있고. 아, 진짜 반보도 안 갔어요. 네, 답답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볼 때. 근데 거기에 크나큰 위기가 또 닥치고 있죠. 이낙연이 귀국했어요. 네. 뭐 외국이 귀국했겠어요. 이낙연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뭐 먹을 게 있으니까 왔겠죠. 네, 이제 꿀빨로 왔을 거 아니야 또. 그 꿀은 총선 꿀이 일단 있죠. 네. 곧 총선이 옵니다. 네. 총선 전에 뭘 해보려고 할 건데 뭘 하겠습니까? 이재명 죽이기를 하겠죠, 당연히.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구속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권 장악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도와주면.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개혁이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개혁이 그동안 잘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좀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 흐름에.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미애 전 대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내가 개혁에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또 정치에 복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그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인재가 대통령 후보 나와서 그거 막으려고 나온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인재는 기회주의하거든, 아무리 봐도 옆에서 지켜봐도.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대선 후보가 돼서 당을 먹으려고 그래. 야, 노 전 대통령 이건 안 된다. 누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대선 후보에 급하게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약간의 비슷한 상황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전 장관이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 달라라는 말씀으로 제 거취는 이미 그 순간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므로 저의 사직서가 필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지 않고 페이스북에 이제 심경을 올리는 걸로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전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표현이. 해임을 했기 때문에 잘린 거지만 내 스스로는 이 개혁 선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 이런 게 좀 보여진 것 같아서 추미애 전 장관이 정말 이 뚝심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네, 그건 뭐 예전부터 네. 잘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그 검찰개혁 그 당시 윤석열이랑 붙을 때도 절대 꺾이지 않을 네. 것 같았는데 결국 이제 사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른 거네. 개혁을 자주 시킨 건 문재인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 분석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시고 신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이전에 이미 분석하신 게 있기도 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리를 한 번 더 간단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 2017년에 제가 출간한 책이 있어요.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네. 그 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네. 유승민. 이렇게 네 명을 분석했죠. 네. 그 당시에.
그때 그 분석에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건들지 말아라. 그때 당시에는 진짜 강력한 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뭐 제가 상당히 온건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제 안티를 좀 받았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혹시 어디 출연해서 하면 보통 이제 뭐라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 분석 다 잘해. 정말 다 잘 맞추는데 문 대통령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뭐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 책을 아마 맞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은 확실히 들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자, 그 책에 나온 내용에서 일부만 말씀드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착한 아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콤플렉스란 말을 붙였을까? 그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콤플렉스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이름을. 그래서 좀 다른 말 나오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적절한 것 같아서 계속 쓰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이 보통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거절 공포 같은 것이 많이 원인이 되죠. 사랑을 잘 못 받고 거절을 자꾸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말을 잘 듣고. 네, 말을 잘 듣고. 그렇죠? 네, 딱 둘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간단하죠? 네. 사랑받는 거. 사랑해.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몸에 이제 체질화돼서 이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생기는 건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일까? 그건 아니죠.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어떤 점에서 크냐면 겉보기엔 비슷해요. 둘 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잘해주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냐.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은 사랑하기에 기초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사랑하기가 있고 사랑받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는 보통 성인의 사랑이죠. 사랑받기는 아동기까지의 사랑이고 진짜 착한 사람은 아동기에 졸업을 한 거예요. 이미 사랑받기는. 충분히 받아서. 네. 받아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사랑받기에 아직도 목을 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한 거예요. 다르죠. 네. 근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착한 사람은 적아가 분명합니다. 네 편, 내 편이 분명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나 다 사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제 어려운 사람, 이웃,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죠. 나쁜 놈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괴롭히거든.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구도 강해요. 정의롭다 뭐 이런 거. 정의롭죠. 정의롭죠. 그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하고 뭐 사적인 감정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근데 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민족을 사랑하니까. 네.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 징후가 펄펄 끓는 거거든요. 총으로 척살할 정도로. 근데 이완용이는 이토 히로부미하고 사이가 좋았을 거예요. 술도 같이 마시고 악수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착한 사람들 좋아하겠죠. 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아가 분명해요. 네 편, 내 편이.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가진 사람은 그게 없어요. 저가 별로 분명하지 않아요. 딱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 진짜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가가 분명하지 않아요. 싫고 좋고에 분명하지 않아. 다 좋아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다 잘해주고. 네.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은 나쁜 놈 만나면 악수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싫은 사람은 확실히 싫다 그러고 네. 할 말 딱 해요. 이낙연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거든. 아주 나쁜 놈인데 와서 웃으면서 악수 손 내면 자기도 모르게 악수해. 아. 거절을 못해. 네. 무의식이네요. 무의식.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네. 하여튼 다 잘 지낸다고 그럴까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정의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진짜 착한 사람은 탄압도 잘 이겨내고 비판도 잘 견뎌냅니다. 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사카나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거기 대단히 취약해요. 이 사람은 욕 안 먹고 사랑받는 게 목적인데 탄압이나 비판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사카나이 콤플렉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욕 먹는 걸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욕 먹는 걸 매우 무서워해요. 그리고 갈등이나 싸움을 그래서 매우 싫어하죠. 갈등이나 싸움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한쪽 편이 된다든가 하면 결국 욕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을 그냥 중재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구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친구가 가니까 이 친구가 막 그 친구 욕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맞장구 쳐준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 맞아요. 그래. 이해가 돼. 걔가 좀 문제가 있지. 또 얘한테 오면 얘가 또 막 얘 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맞장구 쳐준 거예요. 그래. 네가 맞아.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친구가 만났어. 보니까 얘가 나쁜 애인 거지. 네. 중간에서 자꾸 자기 둘 다 맞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걔 빼고 다시 화해해서 둘만 잘 지내. 맞아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결론이야.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비해. 슬픔입니다. 말로네요. 말로. 나중에 이제 완전 왕따 당하는. 네. 믿을 수 없어 쟤는. 여기 가서 예스. 저기 가서 예스 하는 사람이야. 너 뭔데? 이 소리 듣는 거죠.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등이나 싸움을 회피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문제점이라서 이 사람들은 정의, 옳은 사람을 중심으로 뭐 재편하다 이런 개념이 없고 두루뭉실 그냥 통합. 그러니까 야합을 통합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나쁜 놈들이고 뭐 섞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마치 이제 굉장히 자기 착한 좋은 게 좋은 건 줄. 착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 그냥 이제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압력에 잘 굴복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길을 선호하죠. 욕먹기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할 때 보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정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 썼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시밭길을 앞장서서 치고 나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길을 뚫으면 그 길로 걸어갈 뿐이지. 그 표현을 거기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 대권을 등 떠밀려서 도전했다. 그러니까 대권을 잡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쉽게 정치를 하고 싶어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하기 싫다 보니까 대선이 있었던 날 선거 끝나고 나서 졌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해방이다라고 이게 표현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해방이다. 해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핍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기 싫었던 곳에서 벗어났을 때 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선 후보까지 나가서 대선을 치렀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방이다. 저는 아마 대선 임기를 마쳤을 때 이번에 그때도 해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해줘. 자유인이 됐다. 네. 드디어 자연인이 됐다.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사실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선되고 국민들이 얼마나 좌절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이 개인의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존중은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이거 문 대통령은 억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빨리 은퇴하고 쉬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를 할 때에도 그런 방향에서 정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대권을 등 떠밀려서 하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나 꿈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뭔가를 간절히 하고 싶어서 네. 대통령에 도전한 사람이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해내고 싶은 게 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딱히 이루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철학이 없다. 신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딱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아득바득 그걸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마지막에 쓴 말이 뭐냐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길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지고 있는 짐은 그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인다. 그렇다고 선뜻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2017년 상황이었으니까. 부디 문재인이 이번에 대권 도전을 고난과 고통으로 기억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우려를 표현, 네. 그러니까 핵심이 무겁다는 거야, 짐이 너무. 네. 이걸 짊어지기에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때도 있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은 그때도 있었어요. 네. 누군가가 문재인을 강력하게 밀었어요. 그때 밀었죠. 분위기가. 그게 양정철 이런 세력들 아니에요? 친분 네. 세력? 국민들은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전 국민적인 지지가 모이고 네. 하니까 저도 이제 문재인을 뽑았단 말입니다. 근데 대선에 사실 졌죠. 네. 그리고 촛불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된 거죠. 그렇죠. 국민들의 힘으로 혁명 때문에 이제 당선된 네, 사람이죠. 만약에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대선을 그냥 그 일반적인 관례대로 치러서는 저는 이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었고. 근데 촛불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무혈 입성하듯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인물이 뭐 없었진 않았을 거예요. 찾으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사람, 또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싶었던, 완성하고 싶었던 사람을 뽑았으면 좀 훨씬 좋지 않았을까? 뭐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안타깝기만 한데요. 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옛날에 안 했으면 욕을 많이 먹어도 되는데 2017년에 책에다 써놨어요. 여전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들어줬어. 그렇죠. 욕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재명 대표만 좋게 얘기한다. 저 심리학자는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점은 얘기를 안 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단점도 얘기하시거든요. 늘 우려와 걱정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객관적인 분석, 객관적인 심리 분석을 쭉 해오셨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기 끝날 때 지지율이 70%인가요? 80%에서 끝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행복했겠어요. 좋았죠. 지지율을 네.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사실 코로나 전국에 정말 힘들었는데 네. 그게 아마 사명이라고 마지막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는 버텨놓고 간다. 그 이후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퇴임하시고 이제 책방을 여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김민웅 대표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굿바이 문 그리고 촛불이라는 제목을 쓰셨는데 그는 무엇보다 품격의 정치를 지향했다. 우리 모두가 황홀했다. 그러나 그 품격의 내용이 따르지 못하면 우선 위선이 될 위험을 안고 만다. 그것이 문재인의 비극이었고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비극이기도 하다. 적어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폭언과 쿠데타 주장이 나와도 그는 묵묵부답이다. 그 역시도 속으로는 분노가 그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다. 게다가 문재인은 윤석열에 공격당하고 있다. 비판은 할 수 있어도 함께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쯤에서 그저 평안히 사시라고 놓아주어야 한다. 역량을 넘어선 요구는 폭력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뼈저린 과오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과오란 주권자의 권리를 너무도 쉽고 가볍게 그와 그의 세력들에게 잔뜩 양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감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내려놓으시라. 자꾸 언제쯤 또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재명 대표 지지한다 발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네. 분석을 해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그 일관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다시 개입하라고 요구하면 부담스러워지겠죠. 네. 싫어하겠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또 압박이 있으면 하실 분 아닙니까? 착한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놔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지금 뭔가를 역할을 요구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여기도 이해가 됐습니다. 역량을 넘어선 요구는 폭력이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런 게 다 고통일 수 있어요. 정말 네. 사랑하신다면 그 역할만큼의 수행을 다 끝냈으니까 놓아주시고 새로운 이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 나가고 주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하시죠. 아, 문재인 전 대통령 많이 좋아하시던 우리 친정 엄마가 자꾸 생각나는데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하냐 막 이런 거 한탄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열망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동시에 아 그래 너무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에 무거운 짐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싶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뭐 하나 할 것 같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그 뭐 그 억울함 같은 걸 옆에서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이 한번 칼 가면 또 무섭다는 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때 뭔가 이
진짜 한번 사람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겠다 해서 진짜 뭐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제가 쓴 책을 안 보셨군요. 네, 안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기대도 그걸 있었어. 그걸 원했지, 많은.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그만둘 때 윤석열도 날리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떻게든 좋게만 우리가 생각해보려고. 새로운 뜻이 있을 거다. 큰 뜻이 있을 거다. 근데 그 큰 뜻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던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네. 걸었던 거 아닐까. 촛불혁명 이후에 당선됐었다. 우리가 밀어줬던 네. 그것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사명감으로 활동을 최선을 다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의 역량 안에서는. 지금 근데 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추진력 있고 빠르게 개혁할 사람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지금에는 어울리지 않죠. 네. 그렇죠. 정면 싸움을 네. 해줄 사람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뭐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평가한다면 윤재인 대통령을 떠받드는 사람들 주변에서 네네. 보좌한 사람들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추미애 전 장관, 뭐 이재명 대표 뭐 이런 사람들만 쫙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정치를 잘했겠죠 더.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뒤에서 이 착한 아이를 이용해 먹은 협잡질을 해 먹은 사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단죄해야죠. 어떻게 보면 개개인별로만 평가하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집단 반개혁 세력들이 장악한 민주당의 현황 이런 문제가 가장 컸죠. 가장 컸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네. 상태를 더 악화시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됐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반발이 너무 거세고 이낙연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의도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 갈등이 생기거나 반대 상황에 부딪히면 그걸 못 깨고 나간 거예요. 자산의 콤플렉스는 네. 힘센 쪽에 그랬나 행복해요. 봐요. 그게 문제예요. 국민들이 더 압도적인 힘을 네.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정적일 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네. 또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남북관계가 확 진척된다든지 그럴 때는 큰 역할을 좀 하셔야 돼. 이제 쉬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안 돼요? 역사적 사명은 안 남았어요?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냥 일단은 놔두고 적기에 필요한 국민들을 불러내는 걸로. 또 다른 사람,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쉬시게 놔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노아들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괴롭히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얘기는 좀 다른 의미로 여쭤보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조국 전 장관을 만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남은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는 앞에 심리 분석을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을 만났을까? 이거 그리고 왜 널리 보도됐지? 보도도 되고. 네. 조국 전 장관이 찾아갔으니까 만난 거죠. 근데 사실 비밀리에 만날 수도 있고 뭐 사진을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걸 어떻게 비밀리에 만나요? 조국 정도 되는 분이 가면 다 포착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왜 지금 찾아갔죠? 정계에 나가려는 거죠. 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이 뭘 잘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출마시키는 걸 잘해요. 그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교수도 못하게 하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직업이 사라졌어. 독일에서 유학하는데 막 괴롭혀서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네. 예, 성형들도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싸워야지. 네. 할 게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싸우도록 벼랑 끝으로 보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을. 네. 투사로 만든다랄까?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지금 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탈탈 터는데. 정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볼 때도. 나갈 길이 없잖아. 네. 나갈 길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뭐 출마를 해야 되겠다. 총선 때. 그러려면 정계 복귀를 하는 건데, 네. 정계에 입문하는 건데, 당연히 친문 세력, 이제 원호를 좀 받아야 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야죠. 뭐 이제 이렇게 좋아서 갔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갔든 상관없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예방을 해야 되겠죠. 네. 출판 기념회를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그런 의미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견제를 하면서 계속 보도가 나오는군요. 네. 출마하냐 안 출마하냐. 그렇죠. 요 네, 내용은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심리 분석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국민들이.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자료가 없어요. 정부 전 장관은. 아유, 제가 다 찾아냅니다. 윤석열 자료 없었는데 윤석열 그 자서전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친구가 쓴 책을 찾아냈어요. 그걸 기반으로 했었는데 그 거기서 고모스 맞은 게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원래 우리가 책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요 책은 다음 주 2부 방송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